수 있나?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못 가문이다. 못 가문이다. 어떻게 시끄럽다는 분들인데. 밤에 비가 조금 왔어요. 많이 안 오고. 많이 올 것 같더니만 많이 안 오네.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낮에 해가 쨍 나면 후끈할 것 같습니다. 통학버스가 그냥 노란불을 껌뻑껌뻑껌뻑 하고 가네. 빨간불도 같이 켜지. 레드 앤 옐로우 이러지. 번갈아. 산새 소리 숲 유치원. 또 막히겠습니다. 얘들 못 가면. 막혔는데도 막 들어오는 애들은 뭐야? 들어오지 마라. 막혔을 때는 좀. 차가 막혔는데도 그냥 막 들어와. 좀 안 들어오고 좀 기다리면은 차를 덜 정체될 건데. 꼬리물 길을 안 하면. 참아, 참아, 조금. 인내심을 가져. 기다려. 기다려. 개밥 줄 때 그러죠. 기다려. 저 차한테도 저거 기다려야 돼. 이거 얘들 때문에 막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뭡니까? 누구죠? 김동길 교수. 이게 뭡니까? 아이 슈브레. 슈브레입니다. 슈브레. 아, 슈브레, 슈브레, 슈브레. 시벌, 슈벌. 슈브레, 슈브레로 가야지, 슈브레로. 슈브레. 아, 슈브레! 슈브레, 슈브레. 슈브레. 아, 얘네들 때문에. 또 기다려야 되네. 어허이, 야, 슈브레이. 그러지 마요. 배달통에 뒤에 한 사람 타고 어디 출근합니다. 안반이 있고. 이 아주머니, 야, 패션 리더입니다. 한여름에 뜨거워질 건데, 부츠를 신었습니다. 패션 리더. 그래서는 까만색이 낫구나. 저 까만색을 치는데, 까만색이. 작년 드레스. KG 모빌리티. 요즘 현대 기아차가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인도법인 상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 오를 때 이제 정리해야지. 내년에 본격적으로 BYD가 들어오면은 가격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아줌마가 저 아줌마 쓱 쳐다보고 갑니다. 아이 부츠를 신었어? 이 더운데? 이렇게 하고. 뭐 패션은 자유죠, 그죠? 뭐 더운 여름에 파카를 입던가, 추운 겨울에 반팔을 입던가, 반바지를 입던가, 미니스커트를 입던가. 제가 가방이 몸뚱이 무게만큼 된다. 아유 무겁겠어요. 덜렁덜렁 뒤에 가방이.
아유. 불쌍하다. 불쌍한 게 아니죠. 아, 저 때가 제일 좋은 거죠. 학교 다닐 때가, 가방 메고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그때는 그걸 모르죠. 그죠? 몰랐어. 아, 그때 공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저거, 의대 다 들어갔으면, 아, 의대 들어갔으면 지금 또, 야, 완전히 개판 될 뻔했네. 뜨거운데 거리를 몰려가지고 대마로 댕기라고. 법대 갔으면 또 판사 돼가지고, 검사 판사 돼가지고 지금 만지 탄핵당하고. 아이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아 보니까 그냥 놀아. 노는 게 제일. 슈브레, 슈브레입니다. 슈브레. 슈브레 텔레비전, 슈브레 TV, V V V, 빅토리의 V V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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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가 아니라 B, 보이가 보이의 B가 아니라 빅토리의 V. 아이야, 완전 맞나? 잘 못 알아듣던데. 한국 사람이 위 하면은.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게 혓바닥 구조가 틀려서 그렇죠? 하도 이제 틀에 박혀가지고. 바다를 많이 넣어야 돼. 구강구조를 미국식으로 바꿔야 될 건데. 송도집밥 89회. 아, 뷔페도 요즘 8,000원, 9,000원이에요. 전에 4,000원, 5,000원인데 많이 올랐어. 사내집이도 여기 백반집인가 보다. 오늘만 지나면 또 주말이구나. 저거 씨, 저거 자전거 타고 막지행 지나가네 저거. 아,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거 아주 그냥. 어디 한번 죽어봐라 그냥. 씨. 개판이야 그냥 아주. 개판입니다. 아침에 그 기성학 급발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또 그러더라고요. 그 호텔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입구에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 얘기는 아,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넘고 나서 아니다. 그 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인다는 거를 그걸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 버스의 그 브레이크하고 승용차의 엑셀 페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생긴 거는 비슷하다고 그래도 오월반 페달이. 근데 그걸 보고 밟나? 위치를 기억하고 밟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속방지턱이 있으면은 과속방지턱 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줄여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과속방지턱을 스무스하게 넘은 다음에 속도가 줄은 상태에서 악셀을 슬슬 밟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자체가 틀려. 운전을 안 해본 사람 같아. 운전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딱 궁금하더라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만 하여튼. 다시 국회의원하고 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이 새끼들이 문제야. 빨리 그거를 법을 바꿔가지고, 어? 자동차 그 급발진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될 때 무조건 만든 새끼들이 그거를 원인을 밝혀야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거를 산 사람이 아무것도 그 문외한이 그 기계에 대해서 하나 일말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거를 규명을 해야 되냐고. 나 이 씨팔놈들이 이 새끼들이 밥 처먹고 아주 입에 주둥이에 똥 집어넣는 소리라고 있어요. 개 같은 놈이 새끼들.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은 거야 이 새끼들이.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가지고 미국에서 급발진이 걸려가지고 그냥 회사를 쫄딱 그냥 까뜨기를 벗겨봐야 돼.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차를 안 만들지. 현대차는 부족하다는 거 아니야? 뭐가? 부족한 차라는 거 아니야? 품질 그 결함이 아니라 부족한 차라는 거 아니야? 양념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미연을 많이 쳐, 미연을.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맛나게 맛깔나게 만들어 차를. 그리고 저 티블리 쌍용 그거 강릉에서 그 두 번이나 재현 시험을 했잖아요. 다 틀려, EDR 데이터가. 그래가지고 EDR 데이터를 실내, 저거 법원에서 저거 믿으면 저걸 아, 증거자료로 인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지, 주장을. 그렇잖아요. 딱딱 EDR 증거자료로 인정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 한 번을 한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카 레이서가 그 사람이 정확하게 주행을 했으면은 이게 신뢰성이 있는 EDR 같으면은 데이터가 거의 90%나 뭐 95%, 90%, 95%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 제가 다 틀리다는 거 아니야? 이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뒤질래? 죽고 싶냐? 나 오래간만에 절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저거 증거자료를 인정을 하면 안 돼. 이제 EDR을 그러면 그거를 규정할 수 있는 아무 저기가 없어. 자동차에서 줄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약 300m, 시속 70km 아, 구간입니다. 이게 시골에. 강릉에서는 차가 날라가지고 할머니가 운전하던 중에 손자를 죽여. 잠시 이건 또 그냥, 시속 70km 어? 해가지고 어마하게 그냥 횡단, 저기 서 있던 그냥 사람들을 죽여. 그리고 또 방송에서 하는 새끼가, 이 새끼들이 그 길거리에 저 고속도로나 국도도 아니고 그런 데는 가이드 그 레일이 철제로 아주 튼튼하잖아요, 그죠? 어? 그거는 이제 차가 떨어지거나 넘어가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긴 그 안전장치로 돼 있는 거고 일반 도로 이런 길에 있는 그 저기는 그게 안전장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봉 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미관상 이렇게 해가지고 스탠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볼트 박아가지고 하는 그거는 안전장치 일말에 안,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그냥 제가 보기엔 그건 안전장치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구획선, 여기는 차도고 여기는 인도다, 그런 구분짓는 구획선 정도로 봐줘야지. 그게 너무 약해서 또 뭐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뭐 어? 보강을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머저리 같은 놈 새끼들이 방송국에 처앉아가지고 에어컨 슬슬 에어컨 바람 쐬니까 정신 되는 게 없어 이 새끼들이. 그리고 월급 많이 쳐받으니까 아이씨 발놈들이. 이 새끼들은 대가리 쓰라고 머리를 달아줬더니 박치하는 데 쓰는 거 그냥. 아이 머리는 장식용이야. 악세사리 그지랄을 떨고 있어요. 헛다리를 짚는 거지 본질을 몰라 이 새끼들은. 사건의 본질을, 본질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그냥 크게 해가지고 지랄 연병. 그래서 이 새끼들은 어떻게 된다? 죽여버려. 죽여, 다 죽여 개새끼들. 이 새끼들은 사람이라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라고 불러주세요. 나 방송국 당겨요 그러면 넌 새끼야 개 아래야 이 새끼야. 개만도 못한 새끼야. 그래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진수이가 방송이었는데 이진수이가 옛날에 중동전쟁 나왔을 때 그 철모 쓰고 막 하던 사람 아니에요? 아 깡다했어. MBC는 없어져야 돼. MBC랑 방송국을 폭파시켜야 되는. 없어져야 돼. KBS도 마찬가지고 다 없어야 돼. MBC도 방송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유튜브만 있으면 돼. 아니 방송국에서 뭐 범인 이름을 하나 넘밖에. 유튜브는 딱딱 공개를 하잖아요. 누가 신뢰성 있어? ACBC 김씨 모씨 김씨씨 모씨 어? 이러는 것보다 이름 딱딱 밝히는 게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신뢰성이 아니 바닥을 쳐. 바닥을 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방에 과속. 그리고 정치 뭐 하는데 패널이라고 나오는 새끼들도 다 쓰레기야. 아니 뭐 변호사들이 앉아가지고 뭐 사건 할 때마다 자동차 관련 사건 나오면 변호사가 얘기해. 아 변호사가 씨 자동차 전문가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뭐 공장에서 불 나면 또 그것도 변호사가 나. 아, 이게 뭡니까, 슈발. 슈브레! 아,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전문가 섭외해가지고 전문가. 근데 전문가 섭외해가지고 전문가가 나왔다는데 그것도 완전 도로무기야, 슈발. 납득이 안 가. 그 어디 저기서 그러잖아요. 그, 저, 이렇게 쭉쭉이. 납득이 안 가, 납득이. 납득이. 아유, 그냥 거기서 나와가지고 스타 됐어요. 조, 이제, 아,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조정인가? 연기자. 그때 막 여기 다니면서 키스하는 거 이렇게 쭉쭉쭉쭉 막 해가지고. 그랬어. 아, 그때부터 저거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멋있어? 왜 또 껌뻑껌뻑 되냐고 받았어? 오랜만에 이쪽 길로 온다.